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안쟁이 PR입니다. 오늘은 1탄이었던 대학교 정보보안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것 2탄,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어디가 있는지와 해킹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안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죠. 데프콘 CTF27의 한국대회팀 성적과 그리고 대화 방식에 대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다시 추가해서 만드느라고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선전이 지금 기준으로 오늘이 14일인데 13일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한국팀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하느라고 영상이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저희가 대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실제 점수가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대회의 이해도를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해킹 실력을 겨루는 해킹 대회인 CTF, Capture the Plug, 한국말로 하면 깃발을 잡아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선전이 13일 종료됐습니다. 5월 11일 9시부터 13일 9시까지 한국시간 기준이고요. 총 48시간 동안 펼쳐진 예선 대회에서 한국팀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3위 서울 불스 매드 AS. 혹시 제가 팀명을 얘기하는 게 억양이나 다른 이름으로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 주시면 댓글로 말씀을 주세요. 3위를 차지한 서울 불스 매드 AS 팀은 서울 일렉트로닉 디컴퍼스 팀하고 포항공대 해킹 동아리인 플러스 팀, 그리고 BOB 멘토 및 멘티들과 리브캣 팀이 주축이 돼서 2017년 결성된 데프콘 연합팀입니다. 네, 9위도 한국팀입니다. CGC팀이라고, 이 팀도 연합팀인데요. 코드 레드팀, 그리고 GYG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로 유명한 연합팀, 세 개의 팀이 모인 CGC팀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12위는 카이스트와 학부 동아리 연합팀, 카이스 핵 곤, 곤이라고 해서 유명한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 팀인데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총 3,000팀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본선은 19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네요. 세계 최고 해킹 대회인 CTF에서 한국팀의 실력을 세계에 알려준 우리 한국팀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생이 많았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킹 대회의 룰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교 정보보호학과가 어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해킹 룰에 대해서 저희가 스코어 카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정보보호 관련 학과는 정말 다양한 명칭으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사이버대학교의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명은 조금 다르지만 관련 학과는 사이버국방학과, 산업보안학과, 융합보안학과, 컴퓨터보안학과, 해킹바이러스학과나 디지털포렌직수사팀 등 정말 다양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순위를 말할 때 저희가 서, 연, 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공대에도 천상계인 서, 카, 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는 보안 관련 학과는 아니고 컴퓨터공학과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 국립목포대, 동서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서울호서대, 서원대, 세종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다른 기타, 고려사이버대학교 등등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더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학과들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킹대회 룰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번에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장 최근의 해킹대회인 데프콘 27이라고 한 건 27회 동안 진행이 됐던 해킹대회입니다. 룰은 최신 해킹 사례를 반영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도전 과제별로 해결 횟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문제당 500점으로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해결한 총 팀수마다 포인트제를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총 예선, 종료시까지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한 팀별로 등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한번 스코어 카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코어 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왼쪽에 우선 등수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팀명, 그리고 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외계인도 있고, 그리고 로켓 모양도 있고, 뭐 우주선 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현미경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그 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 옆에 있는 차등 점수를 두고 가장 끝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게 총 득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등수를 이렇게 쭉 매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위에 보면 1등. 1등 팀은 전통의 강호죠. 미국 카네기 멜론대 출신의 PPP팀이 총 3,681점을 획득했네요. 2위인 대만의 이 부분은 제가 이 대만팀이 있고요. 총점 3,571점입니다. 그리고 3위, 9위, 12위가 한국팀명을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중앙에 Complete라고 되어 있는 이제 완료 내역인데요. 외계인, 손가락, 우주선, 현미경, 물총 등 요성한 그림이 뭘까?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한 등급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은 퍼스트 컨택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접속하는 게임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또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팀별로 해서 포인트 몇 점을 획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선 모양은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외교, 협력 등 협동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켓 모양은 파이널 프론티어. 예, 뭐 저희 말로 해석하면은 뭐 최종 개척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드런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점수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웨펀스라고 해서 무기. 그리고 사이언스, 과학. 총 6개 항목이며 팀별로 획득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문제를 해결하면 초록색으로 획득 표시가 보이고 풀지 못하는 문제는 X표로 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 데프콘 룰을 좀 보면서 재밌었던 주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힌트라고 해서 힌트는 기대하지 마라. 이미 해결되었을 때 다른 팀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것을 트윗에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은 팀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사이즈가 no limit on the size 해서 팀을 몇 명을 구성을 하더라도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세계 최고 해커들이 모인 대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얼마나 난이도가 극강인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은 저희가 데프콘 CTF27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에 같이 링크를 다 걸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설명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 8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본선은 저희 보안쟁이가 현장에 직접 가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꼭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그리고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해킹 대회인 CTF27의 한국팀 성적과 그리고 대회 스코어 점수 방식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안쟁이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